자,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상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쓰시는 탑롤과 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볼 테고요. 최근에 좀 안쪽과 이 팔꿈치 밑에 이제 닿는 면에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바깥쪽으로 좀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탑롤이죠. 더 세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훅에 대해서 볼게요. 쉽게 말하면 훅은 손목을 말아서 상대방의 힘을 치고 깨고 내 힘을 더걸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순히 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신경 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손목의 내전과 외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이겠죠. 자, 먼저 훅에 대해 보겠습니다. 훅은 이제 대표적으로 수피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손목의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잘못하시고 계신 것들이 이 손날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버리면서 이 상대적인 모양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훅도 그렇지만 탑롤도 그렇고 엄지손가락이 돌아가면서 이쪽 요골 각이 눕거나 깨지게 되면 바깥쪽의 자원들의 개입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서 부하는 반드시 안쪽 골프 일부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훅을 쓰기만 하면 자꾸 밑으로 깔리고 이쪽 안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 또 바깥쪽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것은 부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그냥 탑롤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팔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탑이라고 하는 위쪽에 이제 포지션입니다. 그 포지션과 함께 엄지를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회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축을 버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축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팔씨름을 하시다가 내 엄지가 이렇게 제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버리고 몸이 회전하면서 이 새끼손가락이나 손날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보세요. 엄지를 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포지션이 나와서 힘이 여기 걸리면 그냥 지셔야 돼요. 예,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손이 돌아가더라도 힘은 이쪽 손등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퍼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잡혀서 이런 방향으로 걸려줘야 되고요. 확실한 이 개념의 정리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무턱대고 훅을 쓰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피네이션은 상대방의 요골 각을 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엄지를 버리면 자기 요골 각이 이렇게 깨지겠죠. 그래서 이 수피네이션 방향 말고 프로네이션 방향,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이 프로네이션 방향으로도 직접적으로 많은 움직임은 없지만 안정돼서 힘이 걸려 있어야 돼요. 이게 수피네이션을 집어넣으면서 이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프로네이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손등 쪽 컨트롤로 수피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올린다든지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팔씨름을 해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는 사실 반대쪽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 탑롤 같은 경우에는요,